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희범 강사입니다. 자, 이제 이 잠언의 21장, 그죠? 21장 두 번째 유닛, 그죠? 제목은 똑같아요. The Lord is in charge.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21장의 유닛 2는요, 1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얼른 한번 들어볼게요. 11절.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한번 더요.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네, 앞에서부터요. 좀 어렵죠, 그죠?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자, 주어가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자, 뭐가 졌다고? An ignorant fool learns by An ignorant fool learns by An igno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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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gnorant, ignorant, fool, learn, 그죠? An ignorant, an ignorant fool learns, 그죠? 뭐예요? An ignorant, ignorant, 무식한 거지, 그죠? 무지한 거, 그죠? Ignorant, 그죠? 무식한, 무지한 바보는 배웁니다. An ignorant fool learns. An ignorant fool learns. 그죠? 바보는, 그죠? Ignorant fool. 그랬으니까 무식한 바보는 배웁니다. 그죠? 그럼 뭘 어떻게 배워요?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By seeing others punished.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By seeing others punished. Punished.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어떻게 배워요? By seeing. 그죠? 보는 것에 의하여 배웁니다. 뭘 봐요? Others.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을 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봐요? Punished. 당하는 걸 봐요. 처벌 받는 거를 봄으로써 배웁니다. 바보는요. 무식한 바보는 남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해봐야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는 저 5형식 그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죠? See, 보다. 누구를? 목적어? Others. 그죠? 그 사람들이 이꼬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처벌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는 것을 보다. 다른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것을 보다. 이런 말인데요. 전치사 by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see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 구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by seeing, 보는 것에 의하여, 보는 것에 의하여, 그죠?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에 의하여 배웁니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죠. 요 구조를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see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바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ing를 갖다 붙인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끔 이제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면 되니까 투부정사를 써도 명사로 쓰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랬는데 전치사 뒤에는요 투부정사는 쓰지 못한다. ing를 쓴다 하고 좀 이런 건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by 다음에는 동명사 ing가 온다. 이렇게 좀 외워둡시다. 자, 그래서 무식한 바보는 배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됐죠? 한 번 더.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자, 그리고 그 뒤에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계속 들어보세요.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자, 뭐가 졌다고? A sensible person learns by A sensible person learns. 그죠? 반대죠? Ignorant의 반대는 a sensible person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배웁니다. 뭐에 의하여? By being instructed. 그죠? 예, 훈계를 받음으로써 배웁니다.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네, 구조는 똑같죠. 이제 by being instructed, by seeing others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by 다음에요. instruct라는 단어가 사실은 훈계하다잖아요. 그래서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바꿔줘서 ing를 쓴 거예요. 근데 by instructing 하면은 뭐예요? 훈계를 함으로써. 훈계를 함으로써라는 뜻이고 by 다음에요. Be instructed 그러면 뭐예요? 수동태로 훈계받다죠? 거기다 ing를 붙여. 그래서 by being instructed 이렇게 오면은요. 요거는 훈계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훈계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된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헷갈려 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By instructed라고 쓸 수는 없죠. 그렇죠? PP형은 여기서는 명사로 안 쓰고 ing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앞에 be에다가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By being instructed. Instructed는 사실 수동태에서 사용이 된 거니까 그거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좀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11절 다시 들어가 볼게요.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One more time. An ignorant fool learns by seeing others punished. A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네, 그러니까 저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주님께서 또는 우리 부모님이 그죠?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듣고도 배우는 거예요. 즉 안 겪어 보고도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죠?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한다? 꼭 당하는 거를 눈으로 지켜보든지 경험을 해봐야 그때서 아이고야 내 친구가 저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늦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말을 많이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영어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책만 보고도 또는 강의만 듣고도 영어를 그냥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백낙천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기억에는 제가 그분 수업을 대학교 다닐 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백낙천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아마 한 80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분은 네이티브 스피커랑 같이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만 보고 영어를 하신 거라고. 그래도 미국에 유학도 가시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대표로 무슨 토론 대회 같은 데도 참여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 하시죠. 그러니까 책만 갖고도 얼마든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없어서 뭐 전화 영어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서 영어를 못 하겠다 이런 거는 핑계고 Sensible person learns by being instructed by teachers or by good books.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거를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갑시다. God is always fair.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자, 여기인데요. 한 번 더. God is always fair.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자, 앞에서부터요. 자, 뭐 어쨌다고? God is always fair. God is always fair. God is always fair. 주님은 항상 공정하십니다. 그죠? 주님 항상 공정하세요. 그죠?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자, 그리고 뭐가 어쨌다고? He knows what the wicked do. He knows what the wicked do. He knows what the wicked do. What the wicked do. What절 또 나왔죠? 그죠? He knows what the wicked do. He knows what the wicked do. What the wicked. He knows what the wicked do. He knows what the wicked do. 뭐예요? 그는 아십니다. 뭐를? 무언지를 아셔요. 뭐를 그 wicked,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지.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는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숨길 수 없단 말이지, 그죠?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And will punish them.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네, 주어는 앞에 he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and he will punish them인데 and will punish them. 그들을 처벌하실 겁니다. 공정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그죠? 뭐 성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배가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in the long term 여러분이 이 긴 시간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분 사악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처벌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God is always fair.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Because he is always fair. 그죠? God is always fair. He knows what the wicked do and will punish them.
자, 거기까지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갈까요? If you won't help the poor,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네, 다시 한번요. If you won't help the poor,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자, 뭐가 어쨌다고? If you won't help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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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on't help the poor. 그냥 want란 말이요, will not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want가 원하다랑은 좀 달라요. Want, want, want하고요. Want, won't, 그죠? Will not. 조금 발음이 좀 유사하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If you won't help the poor, 그래서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않을 거라면 미래에 will not, 그죠?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저 시크릿 그래마에서 우리가 가정법 공부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if절에는 will을 쓰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정법에 있어서의 문법은요 계속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영어라든지 수능 영어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는 if 다음에 will을 쓰지 못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길 봐서 아시겠지만 will도 쓰여요. 가끔. 지금은 won't까지만 쓰여요. 그죠? will은 잘 안 써. will은 안 쓰나 그러나 won't까지는 지금 쓰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영어 문법은 특히 그래요. 계속 변해요. 사람들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에 그래 그냥 그렇게 써. 이런 게 영문법이라고. 그래서 영어 문법은 계속 변하고 있다. 그죠? 알아두세요. 이제 if you won't help, if you will not help the poor,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다면 그럼 아무도 안 도와주겠지 나를, 그죠? If you won't help the poor,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자, 그 말을 조금 어렵게 한 거야. 아무도 너 안 도와줄 거야 이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한 거야.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자, 뭐 하라? Don't expect. Don't expect. 그죠? Don't expect. 기대하지 마. 뭘 기대하지 마요? Don't expect to be heard. To be heard. Don't expect to be heard. Don't expect to be heard. To be heard. Be heard는 뭐예요? Hear. Hear, heard, heard잖아. 그래서 be heard 그러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to be heard 했으니까 앞으로 들려지는 거를 기대하지 마.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자, 요건데. Don't expect to be heard. 그죠? 들려지는 걸 기대하지 마. Don't expect to hear. 그러면요. 듣기를 앞으로 듣는 거지. 그죠? 듣는 거를 기대하지 마. 너 못 들을 거야. 이 얘기고. Don't expect to be heard는 들려지기를 기대하다. 들려지기를 기대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너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대하지 마. 이 얘기는 아무도 네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들려지기를 기대하지 마. 안 들려질 거야.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죠?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When you cry out for help.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Don't expect to be heard 들려지는 걸 when you cry out 뭘 위해서 for help 그렇죠? So when you cry out for help, 네가 소리를 질러요, cry out 밖으로 막 울어, 아 하고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왜? For help 도움을 위해서 요청을 할 때 그죠? 아무도 네 목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13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f you won't help the poor,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자, 다시 한번요. If you won't help the poor, don't expect to be heard when you cry out for help. 네. 뭐 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들이 게을러서 그래. 저 가난하고 못 사는 놈들은 다 못난 놈이라서 그래라고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을 것이다. 그 물론 뭐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으려고 미리 이렇게 그냥 해 두는 거 는 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요 성경에서도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13절 들어봤습니다. 14절 넘어갈게요.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다시 한번요.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네, 이런 거가 사실 성경이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현실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뭐예요?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자,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비밀스러운 뇌물이죠. 뇌물이 구할 거야 너를. 자, 요건데요. 이 뭐 뇌물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secret bribe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공직자가 돼가지고 뭐 뇌물을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뭔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받으려 그러면 부모님한테 먼저 잘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뇌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잘해드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죠? 잘해주는 거. 그것이 너를 구할 거야. 어디로부터 구할까요?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From someone's fierce anger. Fierce anger.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그죠? 뭐로부터? From someone's fierce anger. 누군가의 아주 격렬한 분노, anger. 그죠? fierce란 단어 여기 보이시죠? 격렬한 거예요. 격노한 거. 아, 무시무시하게. 이제 fierce한 거예요. fire처럼 생겼죠? fire. 그죠? 그거로 보시면 돼요. 불타오르는, 이제 격노하는. 그리고, 이런 piercing 한다고 그러잖아요. piercing. 뭐, 귀에다가 뚫고, 코에 꿀터, 막 이렇게 뚫는 거예요. 눈에도 뚫고, 그죠? piercing. 그거는 이제 fierce가 아니라 pierce. 위에 거는 fierce. F 발음이니까죠? fierce. Pierce. 그죠? 네, 구분하시고요. 누군가의 격렬한 분노로부터 너를 구해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손 써서, 뭐, 좀 선물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해둬야, 그죠? 내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자들한테 이 말이야, 뇌물 받고서 뭐 해주고, 뭐 리베이트 챙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건 부정한 거니까. 부정하지 않은 브라이브도 있겠죠? 그죠?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한 번 더.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A secret bribe. 어떻게 할 거야? Will save you. 널 구해줄 거야. 뭐로부터? From someone's fierce anger. Fierce란 단어 외워둡시다. 자, 연결해서 시작. A secret bribe will save you from someone's fierce anger. 되셨죠? 자, 그래서 14절 끝났고요. 15절로 넘어갑시다. When justice is done,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자, 다시 한번요. When justice is done,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자, 뭐가 어쩔 때 when으로 시작하죠? When justice is done. When justice is done. When justice is done. When justice is done. Is done. 수동태예요. When justice is done. 뭐예요? When justice is done. 정의가 두 되어질 때, 그죠? 수동태죠? be done 했으니까, 그죠? 정의가 되어질 때, 이 얘기는 정의가 실현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군가가 정의를 실현하다는요, do justice예요. do justice. 정의를 두해라. 그죠? 이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되어질 때 by someone이 뒤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죠? when justice is done by people. 사람들에 의하여 정의가 실현될 때, 정의가 구현이 되면, 그래서 when justice is done. When justice is done,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자, 뭐가 어쩌다고? Good citizens are glad and good citizens are glad and 그죠? Good citizens are glad. 그죠? Good citizens 아주 선량한 시민들은 기쁠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And crooks
will be terrified 인가요?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아, 그냥 crooks are terrified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그죠? 그러나 crooks 사기꾼들은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terrify 공포에 질리게 하다. 그죠? terrified는 당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당해야 돼. 그죠? 그래서 are terrified.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terrible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이건 끔찍한 거고. 아우 terrible. 아우 그거 끔찍하다. 근데 사람이 테러를 당한 거야. 그러면 people, crooks are terrified.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쓴다는 것까지 챙겨 두세요. 정의가 실현이 되면 선량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사기꾼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When justice is done,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한 번 더요. When justice is done, good citizens are glad and crooks are terrified. 오케이, 자, 그 다음 16절 넘어갈게요, 16절.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자, 한 번 더.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자, 뭐예요?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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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Good sense, 그죠? 지혜를 사용하는 걸 멈춘다면, if you stop, stop 다음에는 하고 있어야 멈춘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ing가 와요. 그죠? 그래서 stop이나 quit, 그만두는 거, 둘 다 ing가 뒤에 오죠? 그래서 good sense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using good sense야. 그걸 그만둬. 그래서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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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쁜 단어 나올 거예요.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나쁜 단어가 뭐예요? Grave죠, grave. 그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you will find는 발견하게 될 거야. 누구를? 네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해요? 어디서 찾아내? In the grave. 무덤 속이죠. 이 나쁜 단어예요. Grave가 나쁜 단어. Grave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 무덤에 죽는다. 그렇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론하시면서 영어 듣기 하시는 거예요.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시작.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어디에서? In the grave. 되셨죠?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If you stop using good sens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grave. 되셨나요? 자, 그럼 한 절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자, 17절 들어가겠습니다.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will lose all they have. 자, 다시 한번.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will lose all they have. 네, 주어가 조금 길죠, 그죠?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여기까지가 좋아요.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그죠? Heavy drinkers and those who live for pleasure인가요?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네, 그래서 heavy drinkers and others, 다른 사람들.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Only for pleasure. 쾌락이죠, 쾌락. Pleasure.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자, 이거죠.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그러니까 저 술을 많이 드시는 분, 그죠? 알코올 중독자, 술고래 찔리시는 분 많을 거다, 그죠?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못 마셔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홍당무가 되었고 못 마셔요. 그래서 나는 술로부터 자유로워. Heavy drinkers,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드링커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live, 사는 사람들, 왜 살아? Only for pleasure, 그죠? 그냥 뭐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 그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어가 되고요. 되시죠?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되시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will lose all they have. 나쁘게 돼야지, 그죠? 나쁘게 돼야 돼요. 나쁜 단어 찾아보세요.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will lose all they have. Lose, lose.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죠? Will lose all they have, 그죠? 잃어버릴 겁니다. 뭐를? 모두를. 어떤 모두예요? That they have. That 생략돼서 all they have.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앞에 나쁜 게 나왔으면 뒤에도 나쁜 게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lose란 단어를 듣는 게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단 말이지.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will lose all they have.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요? Heavy drinkers and others. 어떤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이 주어죠. 어떻게 될 거라고? Will lose. 잃어버릴 거예요. 뭐를? All they have. 되시나요? 네. 한 번 더 들어보고 마칩시다. Heavy drinkers and others who live only for pleasure will lose all they have.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해봤고요. 우리 18절은 다음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on't go away and remember to come back right away. 오케이? 자, 돌아오세요.